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호박을 한개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오리 훈제 고기와 함께 이 단호박 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딱딱한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손질하면 좀 쉽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다가 6분 정도 돌려서 다시 손질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요. 6분을 돌려주겠습니다. 호박이 잠시 전자레인지에서 돌아가는 동안요, 야채를 준비할 텐데요. 야채는 양파와 대파 이두 가지만 넣을게요. 저 호박 속안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파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대파는 이제 이만큼 준비하면 되고요. 양파는 4분의 1개만 넣을게요. 가로 세로 1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게 200g씩 포장돼서 파는 오리 훈제고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넣고 이거를 양념을 할게요. 오리 훈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늘 반스푼 넣어주고요. 아,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갔네요. 자, 고춧가루도 자, 많이 말고 조금 한 스푼 넣어주고요. 그리고 고추장 좀 들어갈게요. 고추장 한 스푼. 이게 오리 훈제고기의 양념을 싱겁게 하면 안 되고 조금 간이 돼야 돼요. 약간 좀 짭짤? 그 정도. 왜냐면 단호박이 싱겁잖아요. 이 오리 훈제고기의 간을 딱 맞게 하고 단호박의 양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다면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든 누군가에 단호박 맛없으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만 건져 먹고 호박은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양념을 조금 맛있게 해야지 이 양념에 단호박에 스며들면서 같이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 호박이 먹어지거든요. 그래서 넣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간은 자, 이거 진간장을 할게요. 진간장을 하나만 하면 이 훈제의 맛이 간이 되겠죠. 자, 두 개를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후춧가루는 이게 작은 스푼으로 약간만 넣을게요. 약간만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도 넣고요. 여기 지금 아직 단맛이 추가 안 됐거든요. 참기름은 한반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맛은 제가 올리고당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저 단호박 이름이 단호박이지 실제로 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단맛을 좀 넣어줄게요. 한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뜨거우니까 여러분은 맨손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뜨거운 걸 만지는데 단련이 돼서 이거 좀 뜨겁거든요. 지금 말랑하기 때문에 손질하기 좋아요. 좀 익었거든요. 조금 잘랐는데요. 자, 이렇게 속을 이제 파주면 됩니다. 자, 속은 이렇게 파서 이제 고기를 넣어줄게요. 집게를 이용해서 이 호박은 800g 정도 되는 호박 사이즈입니다. 중간 정도 사이즈의 호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모짜렐라 치즈를 꾹꾹 눌러줍니다. 한 컵이에요. 종이컵 한 컵에 모짜렐라 치즈를 꾹꾹 넣어줍니다. 자, 다 들어갔네요. 자, 접시에다 올리고요. 자, 이거를 덮고, 자,
위치를 딱 맞췄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10분을 더 돌려줄게요. 전자레인지에 10분을 다 돌렸는데요. 이게 조금 더큰 접시에 담아서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작은 접시에 담아서 넣어서, 이게 조금 국물이 쭉을 흘러넘쳤어요. 많이 넘쳐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큰 접시, 이런 큰 접시에 담아서 넣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어휴. 호박 밑이 너무 익어서 밑이 뚫어진 것 같아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호박도 익었습니다. 호박도 익었고요. 자, 호박을 한번 잘라서. 이렇게 국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국물이 촉촉하게 있으면은요, 호박도 같이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눈꽃치즈거든요. 눈꽃치즈는 그냥 스테이크 같은 거 구워서도 위에 바로 뿌려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잘게 채썰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 얹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파슬리 좀 뿌려줄게요. 오리 훈제 단호박찜 요리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 이모였습니다. <목소리도 짠! 자, 오늘은 이렇게 행주 같은 거 식구들 많이도 없는데 행주 같은 거 보통 한 장만 쓰시죠? 이거는 제가 아까 오리 국물 닦아서 이렇게 빨갛게 기름이 묻어서 이거 문득 씻으면은 웬만큼은 져요. 근데 완벽하게 안 지거든요. 근데 요즘 식구도 없는데 이렇게 한장 같은 거한 장만 달랑 삶기도 좀 그할 때는 이거 뚜껑이 없어서 문 쓰는 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밤에 설거지하고 주무실 때 이거를 이렇게 넣어놔요. 통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빈 통이라서 제가 넣었고, 이 안에 있는 게 가탄산소다거든요. 가탄산소다를 밥숟갈로 한 숟가락 정도. 이게, 오리국물이나 빨간 국물 같은 거 없었으면 이만큼 안 넣고 밥만 넣어도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오리국물 같은 거 이렇게 진하게 좀 많이 지저분할 때는, 좀 가탄산소다 좀 넉넉히 넣어야 돼요. 이거를 커피포트에 물 팔팔 끓인 거거든요. 이렇게 행주가 잠길 만큼만 이렇게 물을 부어놓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출근할 때 이렇게 담가놓고 갔다 오셔갖고 씻으면 깨끗하게 하얗게 됩니다.